봤거든요. 네. 높이가 더 높아졌어요. 자, 두 팀의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서신우. 서신우 올려놓습니다. 추가 자유투를 가져옵니다. 모비스 선수들이 결정력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득점. 문성원 점프슛 들어갑니다. 단식. 황서진 들어갑니다. 황서진 모비스의 공격이 박승찬 깔끔하게 성공. 예. 박승찬. 자, 황서진 지금 굉장히 잘 흔들어줬는데요. 예, 패스웨이크에 이은 득점까지 정말 잘해. 자, 박승찬 선수가 이번에도 중거리 슛을 시도를 했지만 득점과는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두 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7대 8 전자랜드가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준혁 선수와 서주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경기원과 이제 심판 사인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데 네. 확인하고 경기가 속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 코너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유정민. 유정민 선수가 박승찬 빨라요. 득점에 성공합니다. 예, 지금 백 동작 이후에 패스 연결 박우진 들어갑니다. 이게 황서진이에요. 13대 13 동점. 박승찬이죠. 엔드원을 가져오는 박승찬. 지금도 박승찬이 안쪽 투입. 그리고 뱅슛 들어갑니다. 이번엔 성공하군요. 문성원. 예, 서신우 선수라든지 박승찬 선수 잘해주고 아니면 4쿼터까지 박빙의 승부를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3쿼터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황서진 박승찬 빨라요. 박승찬 또 한 번의 엔드원. 1구는 성공시켰고요. 2구는 실패.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대차 시로 이종혁 선수의 득점. 힘에서 이종혁 선수가 확실하게 우위에 있네요. 네. 포스트업 들어갔습니다. 서신우 선수가 아무래도 하고 있는데요. 박승찬이 가져왔습니다. 박승찬. 아하, 또 한 번의 추가 자유투. 지금도 이제 모비스에서 수비를 던져왔지만 림으로 향하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자, 부족을 누리면서 양 팀의 3쿼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19대 30 전자랜드가 계속해서 점수를 벌리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박승찬 자,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했고요. 유정빈. 네. 자, 빠르게 달려가는 이준혁 맨손 들어갑니다. 이준혁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네. 앞에 뛰는 선수가 있었는데 패스를 더 박승찬. 아하. 스텝 밟으면서 이번에는 서주영의 득점. 문성원. 문성원 굉장히 머리치 림에 맞고 나온 공. 서신우의 리바운드 이후에 조금 더 쉽게 경기를 운영하지 않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